아, 이 배우신 분이네요. 펩시가 왔습니다. 이 안에 또 기본으로 콜라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느낌? 아 아니구나. 저 치킨무 국물 좀 빼볼게요. 제가 치킨무 국물을 마시는 편이 아니라. 치킨무 국물을 다친 데 바르면 상처가 났고 무한단물 같이 이제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세탁기가 고쳐지면서 머리에 바르면 머리가 나고 그런 농담들을 하시는데 한번 먹어볼까? 맛있네요. 석준상 왔다고요? 아 이거 슈프림 아니에요. 그냥 양념이에요. 제가 슈프림 시킬까 이거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시킨 이유가 슈프림은 좀 제가 먹기는 좀 약간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맛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좀 제 입맛에는 그냥 양념이 좋아가지고 그냥 시켰습니다. 아 어떻게 귀신같이 또 치킨 먹는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귀신 같네. 잠깐만요, 컵 좀 씻고 올게. 잠깐만, 이거 잘못해서 멈춘 것 같은데? 솔직히 됐다. 내가 풀었을 때의 쾌감이란 게 있지. 아, 네 도미킴님 감사합니다. 난 훈수보다 스트리머가 극대노하는 게 재밌던데. 아, 네 모현님 고마워요. 아, 훈수 그렇게 도는 거 아닌데. 아, 네 보라0120님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안 나온 거지? 이건가? 훈수 충트 편실 훈수 듣고 온 명절 지나고 난 뒤에는 방송마다 이 악물고 훈수 듣는 훈수 충들 급증함. 이 기회를 틈타서 게임 훈수가 아니라 인생 수준 훈수 둔투들도 매일 넣어서 살려달라고 한다. 아, 네 편순이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제 무서운 장면 나오니 미리 준비하세요. 참고로 버튼 액션도 나옵니다. 사실 훈수 두는 건 훈수 받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시다. 긍정적 마인드 스마일 스마일. 빌런이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관종짓 한 개 먹혔을 때입니다. 네 저는 지금입니다. 김도 최고야! 치킨? 최고야! 아 네 방금 시킨 치킨님 감사합니다. 야 야 왔냐? 왔어? 왔지? 아 김도 왔어. 아
네 시킹시킹님 고마워요. 아재트 처갓집 프라이드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함. 아니 이거를 잘했군. 아 프라이드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그냥 먹어도 짜던데? 도하 오랜만입니다. 김도님 너무 바빠서 가발풀 영상도 이제야 아, 다루고 맛있겠구나. 이직한 직장이 너무 바쁘네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뜬금없지만 혹시 만우절 때 준비 중인 콘텐츠 있으신가요? 왠지 네? 너무 기대돼서요. 만우절 때 준비 중인 콘텐츠? 아 나무 젓가락 그렇게 뜯는 거 아닌데. 아 이걸 어떻게 놔야 되지? 김도 아저씨 아저씨의 이마 부분이 길어진 것 같아서 모니터가 아, 망가진 줄 알았는데 모니터는 멀쩡했어요. 훈수맨들 자학 개그 하지만 다크소울 한 판 돌리면 돌변해서 진짜 요 훈수한다. 아 네 기발한 김도님 감사합니다. 아저씨 매일 게임하고 트위치 보는 게 자괴감 드는데 고딩한테 인생 훈수 좀 해주세요. 매일 게임하고 트위치 보는 게 자괴감 드는데 고딩한테 인생 훈수 좀 해주세요. 인생 훈수를 어떻게 둬야 되지? 제가 훈수를 둘 정도로 뭔가 어? 하나 먹고 생각해 볼게요. 인간 끄고 김도 방송 봐라. 김도 방송 최고야. 언제 맛있어. 봐도 짜릿해 늘 새로워. 아 네 훈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엄매야님 5개월 구독 고마워요. 얼마나 감내해야 하는가. 야 24.9달러짜리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야 이 거의 이 고급 구독하는 사람이 덤프트럭 단속기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훈수 당할 줄 몰랐습니다. 손님 덤프트럭 옆으로 눕혀드릴까요? 라고 할 뻔함. 저 잘 참은 듯. 맞아요. 잘 참으셨어요. 젓가락 요시. 아, 네, 좋았어님 감사합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은 못 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무 젓가락 뒤집어 먹지 마세요. 가시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뭔가 이제 인생 훈수를 더 달라고 만약에 부탁을 한다면은 굳이 얘기를 하라면은 뭘 말하고 싶냐면 쫄지 마세요. 저는 쫄지 말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뭘 쫄지 말냐면은 그냥 뭐 할까 말까 간보지 말고 해보라는 거죠. 뭐 이런 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가 내년 몇 월에 가는 게 가장 아 이거 지금 2월에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들어가야 되나? 지금 이거 주식 사야 되나? 사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하고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최고야! 비유를 한 거죠 지금은. 예. 인생 코인을 사라는 거예요. 인생 코인은 사도 돼. 그냥 막 매입하세요 그냥. 난 그 얘기 막 사실 내가 그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훌륭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이 얘기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제가
질러라 내가 이런 진로가 고민이 되는데 일. 아니면 이런 알바가 고민이 되는데 이런 직업이 고민이 되는데 이런 직장이 고민이 이런 뭐 자격증이 고민이 되는데 고민하지 말고 해보시라는 거죠. 킹도님 킹도님도 쫄지 마시고 공포겜 허실 그 반란 때문에 나중에 좆되고 나서 생각해봐도 늦진 않아요. 좆돼도 딱히 나쁜 건 아니야. 그게 뭐 돌이킬 수 없는 달라. 아님 뭐지? 어제 내가 아니야. 도저히 재기한 그 떡상 가자. 그러니까 뭐야 되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응? 한번 좆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방금까지 특킹하다 왔는데 김도님 얼굴 보니까 제 캐릭이랑 너무 닮으신 것 같아요. 내 눈을 믿을 저는, 수 없군. 저는 실제로 좆된 적이 많거든요. 아, 네, 모딜 리아니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저는 어른들이 막 하지 말라고 막 아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막 빡쳐가지고 저는 유튜브에서 오벌초 아, 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동영상 보고 실제로 해보 하고 좆된 적이 많거든요. 아저씨 크툰이란 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크툰이요? 그 하스스톤 게임에 나오는 그 가상의 세계관에 있는 고대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을 막 속삭임을 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 맞나? 항상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 이거 해야 될까요? 과연 이쪽 진로가 과연 전망이 괜찮을까요?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해보란 말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분명히 남은 인생에서 도움이 될 거야. 어떻게 되든 간에 잘 되건 안 됐건 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없거든요. 킹도님 킹도님 어른들이 공포게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공포게임 허실 요시 저 공포게임 심장이 안 좋아요. 나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비트코인 아저씨 비트코인 투자할까요? 하지 마세요 좀. 치킨 시켜서 먹는 내 모습 같구만. 도박은 제가 추천 못 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위로 받고 갑니다. 아니. 고마워요. 비 보면 비도 없지고도 개인 회생 신청하고 살아갑니다. 비도 없는데 그냥 해봐요. 아무튼 내 얘기 아님. 아 힘내세요. 파이팅. 투자의 원칙 존만더라. 생각할 때 멈춰라. 안 멈추면 투기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주위에서 탈모는 좋지 않다고 했는데 하신 이유가 그 반란 때문에 어서 도망쳐! 그건 형이랑 다른 한 명 깨고 구도 다 빼버렸어. 이젠 김도뿐이라고 요시 그란도 시즌 아 네 노멀맨님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 왜 구독 다 해야지 왜 다 빼버렸어 왜 아 그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많이 하면 좋지. 치킨 어디 무슨 치킨인가요? 빨리 구독비 벌어오세요. 진급. 이거 처갓집 양념이요. 맛있습니다. 꿀맛이야.
아 그리고 사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방금 했던 그 훈수하지 말라고 인생 훈수는 훈수에서 밴당한 다음 되게 진부한 얘기지. 좋을까요? 제... 뭐? 그건 아니고 생각났어. 나 뭔 얘기를 할지. 뭔가를 할 때 쫓기듯이 하지 마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막 무슨 소 응? 도둑놈이 뒤에서 몽둥이 들고 어? 아 도둑놈이 강도가 막 어?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닌데 항상 보면은 뭔가 되게 막 아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누구 쫓아오는 거 아닌데 누구 쫓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걸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세상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 진짜 실제로 쫓아오거든. 몽둥이 들고 쫓아와요. 그래서 쫓기는 공포 게임을 뭐가 쫓아오냐고요? 하는 거군요. 그 반란 때문에 월세,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전기세, 가스비, 생활비, 교통비 이게 쫓아오거든요. 실제로 몽둥이 들고 쫓아오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 힘든 삶에서 근데 그게 아닌데도 뭔가 되게 쫓기듯이 뭔가를 한단 말이야. 나는 그거는 되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너무 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욕심이야. 사실 문제가 생기는 많은 경우가 이제 욕심 때문에 생기거든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남 잘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욕심이야. 어떻게 보면 나는 좋은 의미에서 욕심을 부렸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 욕심이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공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 네 헤카토님 1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왜 이런 얘기하고 있지?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나 한 달 교통비보다 돈의 비가 아, 네, 더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김도형? 교통비보다 돈의 비 더 나간다. 김도가 첫 방송을 시작할 때 하팀. 비트코인을 쟁여뒀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돈 많이 벌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나 반성해라.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가계부를 쓰시면은 좀 계획적인 소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좋은 형태가 됐든 나쁜 형태가 됐든 욕심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요즘 페리카나랑 처갓집 매장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엔 도로변에도 많았는데. 그 배달앱 열어보니까 있던데. 아저씨의 이마 라인도 쫓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뒤쳐져. 아저씨 좀만 천천히 가요. 꿀팁 하나. 오늘 나오는 모든 인생 운수들은 돈이 많다는 전제하에 모두 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운수를 두기가 되게 망설여지는 게 그런 부분이죠. 사람마다 저는 다 환경이랑 조건이 틀린데 나오는데 머리카락이 조금 느려서 잘못 따라오네요. 잘못 말하면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응? 난 되게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이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돈의 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엔 돈의 비를 유지하고 택시를 타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회사 셔틀 타고 다녀서 사실 교통비는 얼마 안 나온다. 돈의 비가 한 달에 20만 원 나갈 뿐이다.
나 방금 퇴근했는데 김도님 밥 먹으니까 왠지 7시 같아요. 7시 맞죠? 맞다고 해줘요. 아닌데? 12시인데? 아, 네, 헌영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난민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여왕님의 충녀님 13개월도 고마워요. 김도님에 맞았습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아, 네, 감사합니다. 13개월도 고마워요. 아, 네, 프로비타 2222님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달라. 어제 내가 아니야. 월급 전날 치킨 반값만 드립니다. 아, 네, 마가렛님 만원 넘고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2017 3월 김도 감사합니다. 정모를 2018 3월에도 연다면 희망을 얻어 쫓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아니야 힘들어. 내가 아까 하려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들어왔는데 도선생의 내 생각을 좀 이제 정리가 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아, 이것이 인생. 아, 나 뭔 얘기하려 했어. 잠깐만. 난 네바님 연말 파티 깔려고 돈 겁타 섰는데 이것도 돈 낭비인가요? 아니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 맞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님들 보통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님들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야 돼서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되게 힘든 삶이거든요. 하다못해 일을 빡세게라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아, 네, 라떼 한 잔 주세요님 12개월 구독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게 정말 안타깝죠. 아저씨 혹시 시그니처 사운드에 삭제해라 애송이랑 김도 바보 아니다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안 돼.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더 많으면 방송이 방해돼요. 그래서 안 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좀 제가 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방송을 켜야 돼서 키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만약에 내가 방송을 켜야 돼서 키게 된다면 나는 그때 그냥 쉬어버릴 거야. 그냥 안 할 거야. 그만큼 저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고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또 보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배부른 소리죠.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거라고 봐야죠. 다 님들 덕분에 그런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직업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방송을 내가 해야 돼서 켜야 돼서 켠다면은 나는 이걸 오래 못할 것 같아 진짜. 아, 이거를 진짜 아 방송 켜야 되는데 아 오늘 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나는 김도가 좀 생각을 그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휴가 뭔가 휴가를 가지거나 기분 전환을 하거나. 아, 네, 도미키님 감사합니다. 아, 네, 그만.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신공생님 6개월도 고마워요. 야호 6개월. 근데 이제 김도님의 방송 스케줄이 없어요? 왜 좆대로 키시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정답 휴가 쓰고 방송한다. 올해 방송하려고 제 사람이 좀 규칙적으로 못하는 타입이라 이해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올해 방송하려고 그런 거고.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은 방송을 해야지. 하고 싶으니까 그 겉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옛날에 잠시 뒤로 그게 미루고 되게 심했거든. 나 전에도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밀리고. 강박이 되게 심해. 내가 막 뭐 해야 되는 게 되잖아. 결혼만 안 그러면 하면 하고 싶은 일하면서 잘 그 강박이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면서 그게 너무나 하기 싫어져요. 정신병이야 진짜. 그게 되게 심했어 내가 예전에. 지금도 심하거든.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는 사람은 좀 힘들겠구나. 좀 규칙적으로 방송하는 게. 그래서 그냥 논스케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나름 규칙적으로 하는 편 아닌가? 3일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 보통 이 템포로 가나. 근데 뭐 가끔 안 그러긴 하는데. 아 네 29,000분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도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평생 휴방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김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잘했군. 젓가락 거꾸로 섰을 때는 강박증이 발동하는. 이거는 편집증이지. 그래 만화가한테 규칙적인 삶이 어딨어? 전 만화가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나 진짜 만화가 절대 안 합니다. 실제로 작년 방송 중에 갑자기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서 급방종 한 적이 있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 만화가 하시는 분들 진짜 다 존경해요. 진짜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너무 힘든 팀장이 일이야. 시키는데 어 내가 팀장이 매주 네가 팀장이야 매주 그 마감을 지켜가면서 그 재미를 덮치고. 유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방송하고 감사합니다. 싶은데 일 때문에 못하고 웹툰 공모전도 준비 중이라 뭐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게 만화 작가인데. 근데 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저도 어렸을 때 꿈이 만화 작가였어요. 근데 내 지금 한 얘기랑은 많이 좀 다른데 김도가 아니야. 오늘은 달라.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 돈님이 휴방한다면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바뀌더라고 이게 살다 보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완전히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지우거나 포기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역시 저는 나중에 이 인터넷 방송을 은퇴하고 나서도 뭔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뭐 취미로라도 행여나 좀 다른 형태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김도님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 해. 병건이 형이 아직도 좋고 미련 못 버려 동지를 원하던데 좋고 어떠신가요? 개발자가 야구는 잘 몰라가지고 결국 개발자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람 때문에 이 직업이 그래서 점점 싫어지네요. 만약에 우라이버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게 아니라면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바로 만화 작가 안 돼도 내가 바로 뭐 늙어 죽는 건 아니잖아. 아니면 내가 결정한 직업이 뭐 평생 가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이미 그럴 거예요. 좀 돌아가도 된다는 거죠. 뭐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돈을 벌고 아니면 뭐 생활이 어떤 것들 그런 뭐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더 물론 더 많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너무 개발자가 싫으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면 오래 못 살아. 스트레스성으로 그래서 네이버에 죽어요. 도전 만화 도전하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강박증 걸렸잖아. 아 진짜요? 아 잠 나 여기서 멈췄네. 자 다시 리프레시 누르자. 이거 캠이 이상해. 파이팅! 아 정답 알았다. 답은 장수에서 100살 스트리머가 돼서 평생 은퇴 안 한다 맞지? 그치? 뭐? 방송은 아니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오래오래 하고 싶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10년 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솔직히 허영만 선생님이 지금도 웹툰을 그리시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아직 2년 됐나 이제? 2년도 안 됐지만 2년도 안 됐지. 50살까지 하고 싶어요. 정보 침착맨도 족구족구를 시작하고 나서 야구를 배웠다고 한다. 뭐? 안 물어봤다고? 어쩌라고요? 전 그림을 창작해서 그리는 것이 좋아서 그림 관련 업종을 찾다니 디자이너가 되었는데 디자이너의 현실은 창작은 개뿔. 60까지 전 만약에 만화가가 박지님처럼 남생은 안 되려고요. 하하하하. 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회사에 들어가면 안 돼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항상 뭔가 이제 그런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이제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처음에 그 인생에 인실조절 당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건 못 만듭니다. 어렸을 때 니트로박사의 시간과 예산을 준다.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거는 할 땐 자지러지게 만들 수가 없어. 이젠 내가 맨날 그러고 넌 창작자가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나가 스트리머. 네. 읍읍. 아무튼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 정말 힘든 길을 가야지만이 크리에이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든 일을 가야지만. 그게 현실이야. 너무 힘든 일을 가야 돼. 아니면 상위 0.5%가 되거나. 그래서 그림 배우고 영상 배우고 게임 제 게임 회사에서 배웠는데 결국 진로 못 창작을 정했어. 담당하는 사람은 뭘 할까?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될 자신이 있다면 뭐 하셔도 되는데 그런 걸 기대한다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그런 괴리감을 많이 겪게 되지 처음에. 하다못해 그 창작을 담당하는 사람도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외주 작업으로다가 그게 싸게 먹히거든. 양 X순 당신이 그러고도 작가야. 엎드려. 다들 댕견댄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진짜. 대단다. 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아. 와, 12시네. 오늘 무슨 요일이지? 김도전 만화가 전 게임 개발자 전 XX 파피티. 아, 목요일이네. 시간 빨리 간다. 외주가 왜 싸게 먹히는지 알아요? 님들 봉급쟁이들. 우리 도청자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봉급을 3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다 치자. 그 사람들 실제로 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 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 명의 직원당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이 주는 월급이 다가 아니라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콜라 컵 안 보여서 간장인 줄 알았네. 깜짝 놀랐다. 그래서 외주가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 아, 네, 남강 343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일단 보험, 사무실 임대료 이거 저거 다 해서. 저도 외주도 해봤었는데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외주도 힘들죠. 그렇지, 퇴직금도 봐야 되고 이거저거 다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지.
형님 어제 외를 보는데 존시나도 탈모가 있는 것 같아요. 뒷머리가 오. 그래도 존시나는 나이 꽤 먹지 않았어요? 아저씨 아닌가? 그래. 채팅창에 또 좋은 얘기 올라왔네. 사고 치는 거 생각해야 된다고. 맞아. 이게 게임 회사에서 스케줄을 짤 때 당연하게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스케줄이 뭔지 아십니까? 위험 관리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작업자가 경조사 퇴직하거나 이런 모든 위험한 경우의 수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스케줄에는 모든 게 완벽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나간다는 전제하에 스케줄이 짜여진다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일이 돌아가냐면 당연히 그 스케줄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케줄을 애초에 1.5배에서 2배 정도 스케줄을 잡아놓고 거기서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안 그래. 그리고 나중에 폭탄 돌리기 하는 거지. 누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스케줄이 왜 이렇게 됐니? 투자자들 지금 재촉하고 있고 막 뭐 이사. 아, 네, 우라이퍼님 감사합니다. 아, 네, 형도 형님 7개월 고맙습니다. 형 오늘은 피카츄가 등지고 있어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보통 스케줄을 잡을 때 게임 개발 이야기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1.5배로 잡습니다. 아 맞다, 또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하네. 아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딴 얘기하자. 뭔 얘기하지? 방금 퇴근하고 왔더니 얘기하자. 오랜만에 먹방을 보네요.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인력 부족에 시달려서 그런지 정말 공감이 갑니다. 아 네, 힘내세요. 파이팅. 근데 보통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치킨 어디 거예요? 감자도 주네. 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 내가 없으면은 이 회사가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이 일을 시킨단 말이야. 당신이 없으면 이 회사는 망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내가 회사에 엄청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나는 항상 야근을 해야 되고 주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 가지고 있어서 절대 아 나 이거 이번에 이거 마저 안 하고 가면 나 진짜 이거 큰일 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근데 너 그 님들 그거 알아요? 님들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요. 전 외주를 회사 존나 잘 돌아갑니다. 님이 회사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없어도 회사 존나 잘 돌아가.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존나게 잘 돌아갑니다. 그렇더라고 세상이. 아니 김도님 보러 왔다가 이런 심각한 얘기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섹시해 보이잖아. 너무 좋잖아. 저기 너무 세상 고민 다 짊어진 것처럼 부추김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추가 낼 것도 못 내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물론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데가 더 많겠지만 가능하면 본인을 좀 돌아보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아 근데 또 그렇게 세상이 나쁘질 않지. 일이라는 스케줄로 개발 시작하면 나한테 주는 시간은 0.7면 다행이고 보통 0.5 정도 주고 하라고 한다. 응? 제 꿈이요? 정규직이요? 아. 계약 1년 6개월 아, 끝입니다. 이제 뭐하냐? 파이팅! 김도님 팀장이셨던데 그때 아니요. 저는 그거요. 저는 팀장의 능력이 없었고 30대에도 팀장을 그냥 공석을 임시로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생을 봐버린 그냥 운이 좋아서 잠깐 동안 가지고 있는 직책일 뿐이고 그런 능력은 저한테 없었어요. 저한테 그런 그 나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어. 아니 형님 저 지금 신도림역에서 급하게 볼일 보면서 트위치 보고 있었는데 휴지가 없어요. 저 신도림역 근처에 계신 분 저 지금 화장실 들어가서 김도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 휴지 드릴까요? 이러면서 한번 도움을 맞으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회사는 여전히 잘 안 됨 기읍. 네, 친절한 사자씨님구만. 인생의 관록이 느껴지는 형의 모습 너무 섹시해 보여요. 덜렁덜렁 엎드려. 게임 개발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진지하게 무슨 하청 공장 같아. 하청 공장 다닐 때 온갖 들어온 제가 할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뭐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런 것도 아니고 코딩 노예 졸업반 올라간 학생인데 올해 이런 것도 아니고 코딩을 못해요. 걔들 지금 경력 4년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와 아침밥이죠? 개돼지게임 4년? 개돼지게임이면 뭐지? 던파인가? 아니 코딩 노예 졸업반 올라갔는데 코딩을 못해? 해야지 노력하세요. 근데 진짜로 내 능력 이상의 직책을 맡으면 진짜 힘들어요 유유. 그래요. 능력이라기보다는 좀 그 성향이 있어. 제가 이번 웹툰 준비 중인께 신의 장난이란 제목으로 하려고 나는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신이 깨물려서 걸려버렸지. 신자가 신이 되는 만화요. 오. 신이 게임을 연다라. 세상이라는 기계는 나 같은 부품 없이도 잘 돌아간다. 나 말고 다른 부품이 많거든 에휴. 아, 나 또 멈췄네요. 아니 근데 이 캠은 진짜 이거 못 쓰겠다. 다른 캠 좀 구해봐야겠다. 자꾸 깜빡깜빡 이게 보이네. 천하제일 배신대. 뭐 게임. 아, 네 박진영님 고마워요. 창작은 모방위로부터 시작하죠. 그럼 퇴근 중입니다. 그 뭐지? 스타트업 들어왔더니 사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없어서 일하면 내가 어떤 작품을 좋아해서 그거를 많이 베끼는데 줄타기 개꿀잼. 나의 개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가산 디지털단 지역에서 출발하자마자 열차 고장 나서 소방대랑 경찰이랑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열차 고장 났다고? 노근으로부터 시작하죠. 아 어떡하냐. 아 네 청순님 감사합니다. 네, 지하철에 감금당한 분 얼른 탈출하시기 기원합니다. 되게 좀 잘 됐으면 좋겠네. 개돼지겜 바하무트. 아니 지금 시간에? 한미라 얼리시드 데빌메이커 데스티니 차일드 붕삼 소녀전사 이거 아닌데? 난죽해. 그래서 갑자기 어떤 작품을 올라갔다고? 베끼면 뭐? 나의 개성과 색이 없어질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님들이 베껴봤자 결국 자기 거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박보검 말고 김도 데려와라. 어디 있냐 김도. 님들이 백날 다른 작품들 다 합치고 해서 아무리 해봤자 결국은 자기 색은 나와요. 거기서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베끼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 근데 물론 이제 뭐 돈 받고 하는 일에서 그런 베낀 그건 이제 표절이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이제 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습을 하면서 베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콘트로스트 먹고 힘내야. 이거를 절대로 내 개성이 사라질까봐 그거를 쫄지 말라는 거지. 결국은 어떻게 해도 자기 색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너무 또 이제 무턱대고 막 똑같이 하는 건 좀 그렇고 적당히 습관보세요. 좋은 점은 가져가고 할 줄 있는 요 할 줄 아는 요리 없냐고? 없는데? 그럼 자소서도 베끼다 보면 자기게 되는 건가? 요시. 형님 말에 힘없고 방송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스트리머 도김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도김님. 치킨 처갓집 양념이요. 김도영 상이 벗겨도 되나요? 네. 왜? 개발기간 줄이고 영혼 팔아 2교대 돌려 성공하면 상기랑 마케팅이 공 가져가고 실패하면 개발 능력 없다는 소리 듣는다. 오빠야, 오빠야. 그래서 카피 방식 그게 바로 한국의 시스템이라는 나왔는데 것이지. 모작은 서른장제 창작으로 변환이 안 돼. 언제까지 모작할까? 나도 복권 1등 한 아저씨 따라해서 복권 1등 될 거야. 그거 가져와. 복권. 저는 이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어려운 시절에 나에게 엄청난 돈이 생긴다면 복권 당첨 시나리오. 저번에 레바님 따라 로또 1등 시나리오 있잖아. 은행에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택시를 타고 주머니 안쪽에 로또 복권 1등을. 아, 나 멈췄는데. 우리나라는 일 잘하는 사람, 야근 많이 하는 사람 인식이 복권 당첨 시나리오 써본 적 다들 있지 않아요? 얼마는 뭐 이제 뭐 지인 부모님 드리고 얼마는 뭐 이제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숨기거나 뭐 스위스 계좌로 막 이런 직원 상상들 하잖아 다들. 나 되게 시나리오 많이 썼거든요. 나 1등 되면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을 나는 이미 다 세워놓고 있었어. 그 시나리오가 이미 완성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으로 그 시나리오를 이제 관둔 게 언제냐면은 언제 한번 좀 화딱지가 나가지고 복권 당첨되면 복권은 10만원어치를 샀어요 제가. 쓰고 싶다. 아, 네, 이거 10만원 된다. 안 됐잖아. 5등 하나가 안 걸리더라. 그 뒤로는 시나리오 안 써요. 다음 치킨 한 입은 최대한 맛있게 먹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붕대 주세요, 붕대님. 고마워요. 진짜 내가 복권만 되면
조금만 내면 사표 상사 얼굴에 딱 던져버리고 잘 있어라 병신들아 이러면서 이제 회사 간든다. 이런 상상 여러분 상상과 시나리오는 자유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꿈을 꾸는 아 물론 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없죠. 난 복권 당첨되면 라면 끓일 때 부스러기 그냥 버리고 요플레 뚜껑 안 핥아 먹고 버려야지. 어 라면 부스러기 뭐지? 면만 넣고 끓이고 요플레 뚜껑 안 핥아 먹고 자시면서 아 뭐야 캠 또 맞췄네.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요시 최고야. 아 네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복권 되시면 네. 네바님 고용해서 유해처럼 부리세요. 뽕뽕 따 뚜껑 그 아이스크림 그거 뚜껑 이렇게 딱 떼가지고 그 안 먹고 버리고. 아니요 레바님은 구속받지 않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영 잘 보니까 이불이 아, 뚜껑만 먹고 버리라고? 아이템 나부 3억 6,320만 7,223.01 마일드 세트 슈퍼 싱글 차콜.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 선물 받은 된다. 거예요. 수박 흰 부분 안 보여도 버리기. 아우 센데? 진짜 그 수박 먹을 때 빨간 부분 남기면은 수박 껍데기를 맞았거든요. 복권 당첨되면 스튜디오 차려서 자돌김춘 쾌적한 환경에서 방송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아 아저씨들 사랑해. 아예 고맙습니다. 1차 야자 1차 야자 피자 꼬다리 안 먹기? 피자 꼬다리 맛있는데? 저 다 먹어요 피자 꼬다리. 아이고 어떡하냐. 아, 네 병아리 고등님 힘내세요. 화이팅. 미국에 비가 오면 USB가 아니라 제가 아끼던 USB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흥. 사치 뷔페 가서 샐러드만 먹고 오기. 제가 이사 가면서 야동 CD 모음집을 하나. 아 잠깐만.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아. 아, 아닙니다. 그게 복권 당첨되면 분실이 됐거든요. 개돼지 게임 1등까지 지르고 과연 그건 어디 있을까? 해보고 싶다. 지구상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컬렉션이. 어, 약간 원피스 같은 거지. 복권 당첨되면 스강민도 안전하게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 그게 어느 날 사라졌거든요? 스강민도 방송하게 돈으로 뺨 때리면 좋아할까요? 그거 어디 있을까 그게. 아 네 방금 시킨 치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옴리니님 8개월도 고마워요. 벌써 8개월인데 사랑해. 아 네 8개월도 고마워요. 아 근데 그 CD도 유통기한이 때문에요. 몇 년이야? 뻥인가? 누가 유통기한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없어? 있어? 없어? 아 없다. 아 알았어. 아니 뻥이었구나. 이론상 반영구라고? 아 그래요? 아 있긴 있어요? 어. 삼촌 이 집 바꾸리랑 따오기 폴더 뭐야? 영화 받았어? 나도 봐도 돼?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최고야!
꿈이 생겼다. 복권 당첨되면 알았어. 김도 의거시디 구하는데 돈 다 쓸 거야. 김도의 원피스님 감사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하러 회사까지 가오. 핸드폰 번호 바꾸고 선글라스 쓰고 일본으로 MBP석 앉아서 킹성 사이다 마셔야죠. 전 복권 당첨되면 돈 주고 내 만화 연재 내고 싶어요. 아 괜찮네요. 저도 그 생각 해봤는데. 삼류 만화가 다연지하는 만화의 이번 화 제목은 대머리 특별금지법이다.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배가 부르네. 당첨되면 제일 부리고 싶었던 사치가 무한 리필집 가서 고기 한 점만 구워 먹고 계산하고 나오기였다. 그건 사치가 아니라 개짓거리인데. 어? 형이 자동 완성에 뜨는 사이트 뭐야? 행여나 되더라도 그러진 마세요. 어? 어? 나는 예신작이 더 좋더라. 아, 네 재민이님 감사합니다. 날 놓아주십시오. 당신들이 최고야. 아, 네 좀비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늦어져서 저도 내 콜렉션 말이냐. 원한다면 줄 수도 있지. 하겠습니다. 찾아봐라. 이 세상 모근을 거기 두고 왔으니. 좋은 밤 되시고요. 복권 당첨되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피자와 배달 안 하고 매장 직접 가서 제일 비싼 메뉴 시킨 다음 꼬다리만 먹고 계산하기인데. 꼭 그 꿈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네, 알았어요. 냉장고에 넣을게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